의자 쪽으로 좀 가주세요.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나올. 괜찮아. 잠깐만. 꼬리가 완전 내려가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해크럽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그냥 통제가 되게 지금 힘든 게 같아요. 줄은 좀 느슨할 건데 속도로 좀 따라다녀 볼게요. 몸짓을 좀 보고 싶어요. 어떤 몸짓? 위급 상황에 하는 몸짓. 근데 안 할 수도 있어요. 뭐 배워본 적이 없고 해본 적이 없으면, 자기가 지배를 해봤지 지배를 받아본 적이 없으면 그런 대화를 아예 못할 수 있거든요. 너가 나한테 그런 모습을 안 보여줘? 상관없어. 그냥 나는 요거를 유지할 거야. 뭐 이런 태도예요. 이렇게 가면 더 불편하겠지? 내가 불편하겠니? 네가 불편하겠니? 어? 네가 불편하겠지? 그지? 이 상태에서 뭐라고 압박할 것도 없고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혼자 저렇게 벌벌벌 떨 거고요. 에너지를 쓰고 있을 거예요. 에너지를 쓰다 보면 곧 에너지는 바닥에 드러나게 되고, 바닥에 드러날 때의 행동을 할 거예요. 한번 지켜보자고요. 네. 중요한 태도는 가엽고 불쌍히 여기면 안 돼요. 아! 하고 목이 살짝 졸리지. 약간 뭐 격투기에서도 페어플레이가 있어요. 네. 넘어지거나 탭 치면은 그만해야죠. 네가 싸움 잘해? 얼마나 잘해? 뒤로 다른 데로 가요. 얘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자기 이빨이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보호자님이 감당하세요. 자기 이빨이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보호자님이 감당하세요. 왜냐면 자기가 불편하면 자기 입술을 찢기도 하는 애들이 얘네들이거든요. 이거를 목줄을 뜯으려고 자기 입술을 뜯어버려요. 감당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하면 그만두고요. 감당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하면 그만두고요. 오케이.